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쟁의 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때론 탄식도 하고 또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제게 꽤 충격적이었던 것이 전쟁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장면이 너무도 익숙한 유럽의 국가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전쟁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전쟁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한 여름에는 무더위와의 전쟁을 하고 또 출퇴근길이 전쟁길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자녀들과 전쟁 치를 준비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죠? 저희 가정이 지난 3월부터 쌍둥이 육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두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한 번에 두 딸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날마다 천국 같으시겠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쌍둥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2년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 있든지 내가 감당하기엔 참 벅차고 뭔가 휘몰아치고 아주 분주하고 바쁠 때 우리는 내 삶이 전쟁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또 전쟁 지역에 살든 평화로운 지역에 살든 또 성격상 싸우는 것을 싫어하든지 우리 성도된 모두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란 단어에는 참 귀가 솔깃할 때가 많죠. 뭐 영적인 은사, 뭐 영적 성장, 영적 유업, 영적인 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싫어해요. 영적인 것은 은혜를 받아야지 굳이 싸울 이유가 있겠는가? 아니, 내 삶이 전쟁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영적인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싸우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그 싸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앞으로 4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마귀의 간계를 싸워서 이긴 그런 영적인 무장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비를 뚫고 스웨베까지 나오신 우리 고상한 분들이 뭐 싸울 리는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아주 나쁜 사람과 싸우셨겠죠. 그 예수동행일기를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고 기도 제목을 살펴봐도 그런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뭐 속이 불글불글 끓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부모, 또 직장 동료, 교회 식구, 우리가 살붙이고 살아가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싸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초창기에 목회할 때 그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교회를 주일마다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그렇게 사모님과 싸우셨대요.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야 하는데 준비해서 차에서 기다리면 사모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막 화장하고 이 옷 입었다가 나왔다가 저 옷 갈아입으러 또 들어가고 아기는 울고 있는데 이러다 주님이 먼저 오시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고 결국 사모님이 차에 타면 그때부터 아주 충만하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도 부부싸움하고 부랴부랴 교회 도착해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아기를 등에 업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맷돌을 가는 듯한 신용을 계속 하더랍니다. 궁금했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니 당신 아까 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거야? 했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 죽을 쓴다 죽을 써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다고. 여러분 왜 천국과 같아야 할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은혜로워야 할 우리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갈라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사명이 우리 직장에 있는데 왜 우리 직장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죠?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내 남편, 내 아내, 그 집사님, 그 부장님이 아니라 그 뒤에서 교묘하게 부추겨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작은 일 하나로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마귀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통치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영적인 흐름이 다르고 또 유독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을 강하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무소부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한 나라만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한 영역만 다스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권세들이죠. 가치관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관이 무엇이죠? 돈이면 다 된다. 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다. 아주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쾌락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최고로 치죠.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먹고 살만하게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그러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권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치관이에요. 한 예로 미국과 호주에서 대법원의 결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 양식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 잠깐 살았을 때 동네 도서관을 오픈했다고 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가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 문 앞에 안내 표지가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그려져 있어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이들을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공공시설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심어주는 가치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디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세뇌를 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역사 이래 왜 수많은 대학살과 독재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지금도 여전히 아주 끔찍한 살인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또 마귀의 존재를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마귀 사단하면 반지성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도 두려워하는 것도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마귀의 존재에 무관심한 겁니다. 사단의 싸움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는 것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분이 지금은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오래전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를 사임해야 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당신을 무너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첫째가 그에게 충고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두 번째, 그가 너무 바빴답니다. 수많은 경보가 있었어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는 실제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이유를 이 인터뷰한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신에겐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설령 사단과 마귀란 존재가 있다 해도 까짓것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통밥으로 이기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며 좋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니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마귀는 매너 있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암사자들이 때로 다니면서 사냥하죠.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그것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기다려요. 무자비하게 사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간을 삼키려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관찰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달려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우린 날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마무리를 뜻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하면 굉장히 독특한 서신이에요. 다른 서신들은 마지막에 가서 어조가 약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엔 수신자와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과 축복의 말과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끝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해요. 왜 그렇죠? 거기에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관해 권면하면서 그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체 흐름상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마지막에 가서 왜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읽자마자 단번에 감이 왔을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당시 에베소란 도시에 온갖 미신과 우상이 넘쳐났었고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했으니 그들이 살 길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에베소란 도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로 영적 싸움에 관하여 권면하고 서신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 성도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또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또 주인과 종에 관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연례로 살아야 하는지 기록했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너네가 영적으로 싸워야 해 갑자기 주제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제가 급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런 원수,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의 한 복판이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마귀와 싸워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평화 유지군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 같은 그 강한 마귀를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어떻게 강건할 수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약해서 죄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간계와 꾀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내 의지, 내 생각, 내 노력, 내 판단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 좋겠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힘껏 싸우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이미 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핵심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섯 가지 갑주가 있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거창하고 복잡스러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입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그가 순례의 길을 가죠. 옛 자아를 상징하는 장망성이라는 곳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옛 자아를 벗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무척 험난해요. 가는 곳마다
강력한 대적들을 만나고 온갖 시험과 유혹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그 연약한 그가 여러분 천성문 뭐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가 순례 도중에 신중, 경건, 자비란 여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비록 수많은 대적과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관계를 피할 길은 없었지만 그 전신갑주로 인하여 능히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결국엔 천성문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결국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전신갑주가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또 이길 승리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 승리가 이미 원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만 같아요. 왜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라면 다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모질고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리가 없겠지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벗어주신 거예요. 무능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벗겨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대신에 그분은 다 벌겨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서 칼과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찔리실 때 무엇을 하셨나? 우리 대신 입고 계신 게 있었어요. 나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을요. 그 옷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무엇이죠?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삼키려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결박하여 승리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개선장군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치명상을 입힌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 개선장군 되셔서 사단을 세상의 완전한 조롱거리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은 또 내 눈으로 볼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확신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결국 이기셨다. 요한 블루마르트, 이분이 1800년대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한국에는 최근에 조금씩 설명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독일 교회사에 남은 아주 독일 경건주의 끝자락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됐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목회했던 초창기에 독일의 메틀링헨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고트리빈이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참 신실하고 경건했던 자매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정말 오랜 기간 깊은 영적인 눌림에 시달립니다. 악한 영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의 입을 통해 악한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요. 뭐 토를 할 때 유리 조각이 몸에서 나오거나 뭐 못 조각이 나오기도 하고 눈과 코와 입에서 막 피가 막 철철 흐르기도 하고 뭐 블루마르트 평생에 그런 끔찍한 일은 그녀를 통해 처음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하고 실제일까?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그녀에게 그만 포기하고 개입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블루마르트는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 그 책임지지 못한 책망을 주님께 들을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안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저앉아서 그저 두려워 떨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단에게 직면해야겠다 다짐하고 믿음으로 그가 선포해요. 지금까지 마귀가 무슨 짓 하는지 충분히 봤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능력을 볼 차례다. 그리고 무기를 듭니다. 그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녀를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몸을 때려가면서 축사를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들었던 무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어요. 주님 한 분 딱 붙잡습니다. 비록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그 사단의 머리를 으깨시고 완전히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녀 옆에서 함께 지켜줄 뿐이에요. 무려 이 일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 옆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귀가 떠나가기 전에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정말 고래고래 소리치며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이것이 그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독일의 그 끝자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넘어져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신가요? 마음에 끊임없는 우울감과 죽고 싶은 생각, 패배감, 열등감, 자괴감으로 마음이 꼭 묶여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끈질긴 죄의 유혹에 나의 온 생각과 정신이 다 사로잡혀 있는 분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는 그 어떤 마귀가 중무장을 하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 앞에 있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주님이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짓밟아 이기신 완전한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내 삶에 어떠한 시험과 사단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함에 나아가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라 하시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땅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단의 마귀의 존재를 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마귀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삶에 있는 싸움의 실제 싸움의 대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귀를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나아가 내 삶의 온전한 승리가 영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으로 주값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마음의 아픔과,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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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열과 육이 아니오 어둠의 것을 잡은
같이 하는 하나님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보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 경법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승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과 다투거나 상황과 여건을 보며 하나님 갈등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 상대를 보게 하소서. 우리 대적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내가신 교회를 원하여 공개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있으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겪고 갈등하고 있는 그 싸움의 자리에 주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너 사단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거짓의 아비야, 예수님이 이미 너를 짓밟고 으깨셨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절망케 하고 현실을 보며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 거둠의 권세 마귀야, 예수님이 이미 너를 이기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것이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계신 주님의 승리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어떠한 시름과 어떠한 하나님 마귀와의 갈등과 나의 어떠한 묶임이 있든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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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주의 이기심을 주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신갑주 오늘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육신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하신 승리의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를 하나님 날 무너지고 날 주저앉아 있는 일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승리하신 주에서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충만하게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가소서. 아버지 아버지 일하소서. 일하소서. 충만하게 일하소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대장병과 같이 무기력하게 살지 말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